뭐? 먹을까 한데 표정이 썩어가지고 지금. 네, 소문은 익히 들었다.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더라. 오늘 주말인데 여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가보자 일단. 난 몰라. 내가 아이 이거 가지고 있다. 그럼 너도 있으면 하나씩 주지. 나는 바로 번호 바꾸고 너가 차단 박지. 그래 뭐. 이건 니랑 우리랑 차이다. 그래 너가 둘이 절친이라는 거라. 미식 공감이라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. 한쪽에서 애 데리고 올게 가. 일단 뭐 서로 한번 가도 되겠다. 목욕하고 수영도 하고.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여기는 샤브샤브도 있고 스시도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. 굳이 여기 키즈가 내가 생각했는데 여기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내가 집에까지. 응. 여기 어떤 거 먹었노? 내가 인수해야 되겠다. 아 맞나? 어. 얼마 안 따니까. 얼마 안 하지. 로또 몇 번 내야 된다 그래? 매달. 매달 하고도 안 되고 매주 되고 엄마 천 번 내야 되는 거나. 영수증을 발행하시겠습니까? 한 번. 감사합니다. 아씨 육수 뜨겁다 얘가. 우리도 3등분에 듣게 되라. 고기네 3등분이지 고기. 막 이러면 얇으면 싫어하는데 맛있다. 맛있는데 짜장 꼬백이다. 물에 들었다니까. 응. 힘이 쫙 빠지네. 그 쳐지지 않나? 은근히 좀 땀 뺐다고. 그렇지.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. 이 물랑 같이 담궈줘야 되는 데라. 이거 어땠노? 괜찮나? 맛있다. 봐라. 저 이만 이상한 놈이다. 이만. 제대로 비비봐라. 아이고 잘하는 게 없노. 이 군인 머리가 이게 잘라라 머리 붙죠. 니는 계속 자르고. 저 변태 같다 맞지? 이렇게 하는 건 짜장은 솔직히 좀 맛있다. 좀 흙에서 맛 난다. 흙에서 맛. 무슨 말인가 알겠지? 휴게소 만나자. 짜장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고 하는데 짜장면이 맛있는지 많은 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시맥 이거 마무리해라. 응. 아 돈가스 한 젓가락 먹어봐라. 돈가스 역시 맛박이 좀 안 해. 이거 더 있지? 소스에 좀 찍어야 돼. 소스 맛이지. 겉바 섞여 있네. 이러거든. 선택. 이건 일반 프렌치 후라이에 치즈를 추가해가지고. 무리라.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맛박 좀 배부른 것 같은데. 맛있어. 빵도 약간 구워가지고 그냥 맛있다. 락토스 소스 맛이네. 뭐가 제일 맛있대? 나는 비빔냉면이랑 돈가스. 아쉬운 점? 저 짜장면이 조금 아쉽다. 나한테 재미없다고 그랬나? 옛날 그래서 지겨지. 가족끼리 오기에 딱 좋네. 끝이가? 이 뭐가 제일 맛있대? 초딩 애들 각각 햄버거 주는데 정작 햄버거는 안 먹는데 해놓고. 아쉬운 건 뭐 테이블이 좀 작다. 나는 다 좋은데 테이블 작은 거 하고 음식이 푸드코트인데 늦게 나와요 좀. 음식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. 나도 냉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. 냉면이 이런 느낌이다. 이거 왜 찍는데? 네. 왜 이게 야외라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구나.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짓거려봐라. 아이 더운데 당연히. 네, 사람이 바글바글하다.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찍기도 뭐하고. 여기 보니까 좀 별로가 됐다. 찜질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소금방이랑 저 안에 황토방인가 뭐 이 두 개밖에 없네. 원래 저 1층에 카페에서 커피 먹을 수 있는데 커피가 너무 비싸가지고 커피 한잔 5,500원? 빵도 막 몇천씩 하니까.
가난한 우리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지. 자, 저 온천수 터진다니까 저거. 근데 저 온천수 터져가지고 저거. 저게 온천수라고? 저 온천연기라고? 진짜. 지금 한번 닦아대. 땅. 그래. 스파 스페이스. 아이가 스파 스페이스. 스파 더 스페이스. 여기 내가 마산에서 꽤 유명하다고 지금 핫하다고 내가 듣긴 들었거든. 와보니까 실제로 와보니까 어떤 것 같나? 생각보다 시설물이 넓다기보다는 로비는 되게 넓은데 알차게 구성이 안 돼있다.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. 나는 사실 잘 안 올 것 같다. 나는 애들 있고 수영장 올 것 같다. 애라고 보면 괜찮고 그냥 목욕탕은 그냥 동네 목욕탕이었지. 냉면 맛있고 냉면 안 그래 먹기 딱 좋고. 오랜만에 왁산 그리를 삼복도로를 가는구만. 들어가지 못하겠네. 근데 거의 나이트클럽이야. 나이트클럽. 어떤 DJ와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년 동안 사이드 스트레스를 주무서는 앞쪽에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 여러분 분리수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오늘 여기서 공연이 잠시 후에는 DJ 나라 사이버고 서비스로 받아왔다. 한 개 봐라. 저는 이미 두 곡을 불렀고 지금부터 세 곡을 더 때리겠습니다. 흑복쇼로 가도록 할 테니까 물 마셔도 되는 분들 앞쪽으로 오시고 물 마시면 안 되는 분들 뒤로 가세요. 알겠습니까? 오빠 마산 사이야! 목넘김이 아름답군요. 역시 맥주는 손 덮고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. 그렇죠. 더 말하지 않고 바로 인포하겠습니다. 제 노래도 싸이 형님의 노래도 아닙니다. 이런 멋진 축제에 반드시 불러야 되는 곡입니다. 일단 공연 끝나니까 사람들이 바로 나빠진다.